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건강하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 중에 혹은 가르칠 때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단어들을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유리창에 써놓게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창마다 저렇게 위에 성경이 펼쳐 있는 그 자리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 평강, 믿고 순종. 교회는 은혜롭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중에 평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요? 평강은 마음의 걱정이 없고 편안함을 뜻합니다. 평안, 평화, 안녕 다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이죠. 조화, 하나됨, 질서, 완전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요. 이 평화는, 안녕은 세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의 인사 가운데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안녕이 평안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안녕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내용에 따라 안전 혹은 쉴 곳으로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한 자리, 화목한 자리에 가서 어울리고 평안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 평강,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하고 그 만들어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과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이루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평안을 깹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 자신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럽니다. 가정의 화목도 파괴하고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데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평안도 깹니다. 그런 이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시편에 보면 악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이 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깨는 악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악인은 부도덕하고 인격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부도덕한 악인의 유혹에,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1장 6절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어.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자는 천사라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유혹합니다. 벗어나라고, 괜찮다고, 네 자리에 안 지켜도 된다고.
가보다가 아니면 돌았으면 되지. 그러나 한 번 벗어나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은 식은 죽 먹기죠. 한 번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네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악한 사람은 그 자리를 놓으라고 합니다. 꼭 네가 지켜야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킬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죠. 일터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리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평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시는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른 악인, 마태복음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아르느냐 그랬습니다. 악인은 악할 뿐 아니라 게으릅니다. 그들은 일하기 싫어합니다. 현상 유지나 하려고 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하던 대로만 하는 것으로 그저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만 하는 거, 게으른 것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게으른 것과 평안을 혼돈하지 마세요. 아유, 어지럽게 하지 마, 움직이지 마, 바꾸지 마, 귀찮아. 그건 게으른 겁니다.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격이 바르지 못한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인은 남의 약점을 들추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칭찬할 줄 모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배려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정의 화목을 깨고 교회의 평안도 깹니다. 또한 평화를 깨는 악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활을 쏘았는데 활이 관역에 안 맞고 빗나갔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기게 되어 있죠. 그게 죄입니다. 평화를 깨는 자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없인 여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어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며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떠버립니다. 오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빈정됩니다. 비난하며 수군거립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제일입니다. 자기 아는 것만 옳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심판자야, 자신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막 정죄하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오만한 자는 결국 끊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만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자신에게 처해질 심판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시편 1편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가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는 정말 악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쉬게 합니다. 때로는 낭만케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즐기나 봐. 그런 짓을 반복해요. 또 그렇다면 그런 악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마라. 하지 말래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 갚지도 말고 악에게 지지도 말고 성경은 말로든 행위로든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되받아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요,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그 주먹을 피해서 딱 해서 되받아치면 그 펀치의 힘이 더 세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명령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는 하지만 악이, 악한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악으로 대하고 악으로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도요, 안 돼. 정말 안 되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때로는 증인을 찾아야 되고 세상 법정까지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어. 할 수 있거든.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영어 성경은 if, 만약에, it is possible, 그게 가능하다면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화평할 수 있는 조건, 방법이 된다면 노력해서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어떡할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악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지고 부르르 떨며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워야지. 응? 시편 3편 7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옛날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해놓은 것이 너무 고룩해가지고 어떤 때는 감동으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옛날에 번역한 구역, 또 개역 성경,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뭐 새 번역, 공동 번역, 메시지, 쉬운 성경, 영어 성경에도 뭐 NIV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쉬운 성경들이 있어요. 여러 개를 놓고 보면요, 참 정말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 어찌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해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아이고 시원해. 한 번 더 읽어야지.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이야, 정말 조금 전에 읽었던 건 너무 고룩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확 와닿네요. 확 와닿.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 표현했겠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지 말래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쉽게 다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은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그런 나라에는 유목민들이 많이 삽니다. 유목민은 어떤 사람이죠? 풀이나 물이 있는 곳에 양이나 염소를 데려가서 기르다가 거기에 풀이 마르거나 물이 마르면 옮깁니다. 양을 데리고 옮겨가 또 다른 데 가서 진을 칩니다. 거기서 천막을 치고 살죠. 그런 사람을 유목민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유목민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요즘 유목민들은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식 벽돌로 집을 지어놓고 살고 트럭을 가지고 다녀요. 전에는 낙타를 이용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도 유목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베두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두인은 천막을 치고 삽니다. 천막이라고 해서 뭐 우리들 캠핑 가서 치는 그런 천막이 아닙니다. 아주 큰 천막이에요. 그리고 시설도 아주 좋아요. 발전기도 놓고요. 텔레비전도 보고요. 무선 전화기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큰 천막은요, 이제 그늘을 만들어서 지내면서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주변을 다 걷어 올립니다. 아주 문짝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달고 다니다 또 옮기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베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습이 있는데, 자기 천막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이유로 들어왔든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천막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푸짐하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막 쫓기던 사람이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베두인 천막 속으로 쏙 들어갔어. 그러면 이 잡으러 갔던 사람도 못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베두인들은 자기 천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지켜주거든요. 그리고 천막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니까 시편의 내용이 뭐예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원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다시 번역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오, 내가 원수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먹을 것을 주네, 마실 것을 주네 하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수에게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했던 적이 있으시죠? 지금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못되게 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더라고요. 가족이기도 하고요, 친구이기도 하고요, 친척이기도 하고요, 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 성경을 읽고 위로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70인생 장수하면 80, 90, 100을 살지요. 시편 90편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아니, 뭐 거창하게 인생까지는 아니래도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쓴 시를 좋아해요. 번역하는 사람마다 번역을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번역해놔서 여러 가지 번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번역을 좋아합니다. 내 어찌 이날을 쓸데없이 놓쳐보내랴. 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파란 날이 새었다. 생각하라, 내 어찌 이날을 쓸데없이 놓쳐보내랴. 여러분, 오늘을 쓸데없이 놓쳐버리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이 죽는 날이 다가왔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사실 인생 자체가 전쟁이지요. 욥기에 보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살이가 정말이지 쉽지 않아. 날마다 힘든 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쉽습니까? 날마다 전쟁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491장에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뭐하며 나아가? 싸우며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추나 추동 계절 따라 날씨와 싸웁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위와 싸웠어요. 그런데 예보에 의하면 올겨울도 엄청 춥다네. 날씨와 싸워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작물과 싸워야 되고, 학생은 책과 씨름하며 싸우고, 의사와 환자들은 병과 싸우고, 정치인은 방향 다른 경쟁자와 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염려와 근심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싸움 중에 제일 긴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이야.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야 돼. 성경에는 분명히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표를 향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간 그런 사람과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 옆에서 예수님 오늘 밤에 어디로 가신다면서요? 거기 가거든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하, 그랬더니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요 마지막 순간에 턱걸이에서 구원받은 요 강도하고 바울하고 천국에 가서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같지 않다고 그랬어.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참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반가우셔서 야, 너 정말 애썼다.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맞아주시는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